이른바 반값 홍삼을 내놓으며 건강식품 시장에 진출한 대형마트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또 오메가3까지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임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삼, 칼슘, 알로에와 산수유의 흑마늘까지 다양한 건강식품이 대형마트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별도 코너가 마련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반값 홍삼을 내놓으며 건강식품 시장에 진출한 이 대형마트는 이번에는 반값 비타민을 출시했습니다. 비슷한 품질에 가격이 싸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네, 평소에는 비타민을 많이 즐겨 먹고 있어요. 저희 가족에 이제 고3 학생도 있고 비타민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내용도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내용 확인하고. 다른 대형마트도 맞불을 났습니다. 비타민에 이어 오메가3까지 내놓은 겁니다. 대형마트들이 이처럼 건강식품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생산량은 지난 2007년 7천억대에서 2010년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2년에는 1조 4천억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비타민은 5년 만에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생필품에만 의존하기에는 매출 신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홍삼정에 이어서 지난달 종합비타민과 오메가3를 출시하면서 고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강식품 수요를 고려해서 다양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은 좀 더 싼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